마이크가 잘 되네요. 예. 그동안 맨날 우리 자치단장님께서 여기 하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바꾸라고 그랬는데 또 바꿔놓으셨네. 정말 그동안 열강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열참해주신 수강생들한테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저기 신정원 부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좀 각별하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그동안 사실은 초기에 말하자면 꿈 같은 걸 좀 많이 잃어버렸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요번에 좀 들으면서, 맞아요. 초심에 대한 거, 또 현장에 대한 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신정원 부장님, 한 가지 제가 또 요번에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종로 Y를 오자고 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면 종로 Y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종로 Y라고 하는 게, 그래도 제가 여기에 그때 와닿게, 얘기를 한 건지 알아요. 종로 YMCA, 뭔가 서울 Y로. 아는데, 그냥 시대가 너무 달라졌구나. 근데 여기에 종로 Y가 제일 오래된 건물이고 종로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얘기하면은, 뭐 다 힘들어하더군요. 그래서 역시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종로 Y가 이렇게 여기 서울 Y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쪽에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 잡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마음도 제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변창흠 우리 좌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뭐 정리하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대충 이렇게 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조금 저기를 하는 게 저는 사진도 다 갔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좀 발표하신 것도 한번 다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즐겁게 보시라고 제가 이것저것 뭐 이왕이면 마지막 오늘 것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음악까지 넣어가지고 편집도 할 겁니다만은 그건 좀 놔두시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자 오늘 저기 왜 이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는 지금 두번 하지 않나 지금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마지막 날에 문제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니 이게 아니 그건 아니고 뭔가 안 먹고 있네. 서도 안 먹고 볼펜 충 저 혹시 또 영역은 없어? 볼펜? 혹시 하나 줘. 아니 이게 사인펜이야. 자 이게 저기 이재명 시장님 저 성남시장이 올렸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맨 처음으로 찍어놓은 거는 여기 오는 사람이 역시 지방정치 지방생이 오더라고요. 지방정치 지방하는 청년이 오셔가지고 야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비전이 상당히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들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아까 저 노원구청에서 오신 분들도 하는데 난 때는 이렇게 저희가 쫙 앉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신 거는 대개 이제 변창흠 교수님 제자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변창흠 교수님 아니에요? 변창흠 교수님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무지무지 같은 열심히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항상 저긴 하면서 저기 듣습니다. 우리 임소영 씨, 우리 여기 PA이고 열심히 젊은 사람들에 끼워서 듣고요. 우리 정기순 씨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정기순 씨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 인간도시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의 도시의 중요성을 얼마나 도시가 중요한가. 그리고 도시라는 게 먼 게 아니다. 정기순 씨 제 일생 동안에는 구청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얘기 안 해봤었고 뭐 구의원 이런 것들 하나 한번 얘기 안 해봤고 단체 잘 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번에 보니까 참 도시라는 게 재밌구나 뭐 이런 생각 하시면서 아주 앞날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꼭꼭 해주시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뭐 때마다 사실 때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앞에서 부총장님이 어떤 거를 하셨든지 간에 뒤에 질문들이 훨씬 더 재밌고 거기에 답하시는 게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우리 서리영 위원님은 오늘도 오셨네, 결국은.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오늘도 오셨는데 소래영 위원님은 하여튼간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잘 하십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여러 사람 여러 애를 먹게 하셨고요. 아주 못 지킨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딱 두 개만 골랐습니다. 우리 권영화 위원님은 마찬가지로 용산구 위원님이신데 권영화 위원님은 이제 두 개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총장님, 단체장님에 대한 굉장한 이 존경과 예우를 잘 하시면서 당신의 민원까지도 잘 얘기를 하는, 질문을 잘 하는 그런 부위원님도 제가 보니까 부위원을 굉장히 잘하고 계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오늘 안 오셨습니다. 이분이 뭐냐면은 강남구의원 이경호 위원님이신데 이분의 독설 참 대단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독설이 여러분들을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셨습니다. 여러 저 표정들 보세요. 표정 굉장히 대단하죠. 그 옆에 같이 계시는 문인옥 위원님, 강남구에 같이 위원님 두 분이 짝꿍이신데 문인옥 위원님은 그래도 차분하게 이분도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경기 대학생 정지은 대학생은 여기는 특별하게 우리가 뭐 좀 드려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빠지셨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시교통학 학생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드셨고 저런 경우 앞에 그 군인끼리 주동에서도 만나가지고 저녁도 먹고 제가 커피도 사주고 그랬어요. 아주 귀여워서 그래서 앞길이 좀 하고요. 실제로 정재훈 씨는 수원에 그때 홍세영 시장님 오셨을 때 얘기하셨는데 수원에 도시계획 참여단, 시민 참여단에 그때 참여하셔서 그때 굉장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 얘기를 아주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주민들도 하는 간에 굉장히 아주 저희 똑바른 질문들을 하셔서 여러 사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여성학자이신 오한숙 선생님이 몇 번 오셨었는데 몇 번 오셔가지고 특히 재개발 재건 축에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항상 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데 앞에 직접 문창훈 교수님 여기 오셔야죠. 문창훈 교수님 여태까지 8번 이제 계속 차에 맞으셨습니다. 저는 학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번 왔지만 제가 이렇게 나중에 리포트 한다라는 걸 했는데 근데 문창훈 교수님, 제가 이번에 문창훈 교수님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문창훈 교수님은요 어떻게 사진을 찍으시나고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데 문창훈 교수님은 항상 저렇게 부드러운 미소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어떤 사진에서나 저렇게 웃고 계시다고 하는 게 난 정말 놀랍다. 그런가 하면 김진애는 웃지 않아. 항상 심각하거나 뭔가 멍멍하거나 뭔가 저기를 하고 있더라. 웃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쁘게 기자님 미모는 그래도 한명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정말 뭔가 이렇게 뭔가 발언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괜찮은 교수님한테도 제가 좀 사실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신종원 부장님 얘기하셨지만 이번 행사가 서울 YMCA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